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고요. 이제 요번 주 토요일이면 우리 박사님이 다카르에 도착하시겠죠?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야, 저쪽에 보시면 수도가 마저 공사해 주시겠다고 우리 까로 이렇게 오셨는데요. 요거는 모루하고 둘이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날 까로 테크니션께서 마저 해 주신다고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모르님은 물 나올 수 있게 플라스틱으로 고정시키려나 봐요. 모루, 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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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루님도 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가로로. 우리 이쪽 이 경계석도 이거 우리 조개로 하려고 했는데요. 이 조개를 붙이려고 그랬는데 우리 기록자님께서 떨어진다. 뭐 장인정신으로 붙여도 떨어질까 봐. 우리 구독자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제 생각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가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차 선별에는 이쁘게 붙이려고 선별에는 호록. 호록은 저쪽. 바나나 심은 이제 그밭 위에다가 그냥 깔 거고요. 저는 오늘 뭘 하려냐면은, 잘 됐죠? 아주 끝내줍니다. 그 나중에 한국에 가면 다이소에 보면은 여기 요거. 요거 위험하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실리콘 제품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본드로 압착을 시켜가지고 고정시키면 이쪽 끝부분이 안전하겠죠. 누가 와서 다치지도 않고요. 한두 개만 몇개 사와서 본드로 고정시키면 그 끝부분 구독자님들이 다 일단 소통을 하면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니 참 편합니다. 어우, 눈부셔. 세봉입니다. 세봉. 아주 세봉이죠. 여기다가는 오늘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칠을 해야 되는데요. 칠을 하기 전에 지금 저쪽에 자꾸만 물기가 고여 있는 것 같아서 저게 다 마른 다음에 칠을 좀 하려고. 우기 때라서 그런지 기습적으로 계속 비가 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불이 옥상에 고여 있으니까 우리 스며들죠. 우기 때는 이래요. 우에 공사도 우에 천장 공사, 가로 공사만 조금, 타일 공사만 조금 하면 이런 현상이 없겠죠. 그거는 조금씩 우리 구독자님들이 조금 많이 모아지시고 좀 안정되고 이렇게 조금 회비가 조금 모여서 공사할 때쯤 되면 바로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안정이 되고 나서 이쪽 옥상에 이 타일 공사 요게 55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타일로 깔면은 아무래도 물이 밑으로 흡수가 안 되겠죠. 그 정도만 되면 나머지는 천천히. 우리 제일 급한 거는 천정인 것 같아요. 뭐 우기 때만 그러니까요. 또 건기 때는 이게 바싹 말라가지고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우기 때 아무래도 저쪽 끝에 물이 아직 고여 있죠. 이런 식으로 물이 고여있고 빠지지 않으니까, 물만 빠지면, 가로공사에서 물만 빠지면 아주 집 자체는 뽀송뽀송한 집이 되겠죠. 하나하나, 이번에도 조금 넉넉하게 공사비가 있었으면 옥상도 했을 텐데요. 아쉽게도 옥상은 다음 기회에 옥상하고 화장실이거든요. 이게 화장실인데 화장실 요 한 칸만 나중에 옥상하고 요 화장실 한 칸 요 탈공사하고 칠공사만 하고 수전도구만 갖춰지면 여기서 생활해도 되겠죠. 밥 먹는 공간 저 취사할 수 있는 공간에 조금 채워놓으면 바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이런 게 하나하나 이제 채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생각되고요. 오늘은 칠공사 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테이핑 작업을 하려고 테이핑 작업을 일단 해놓고 저 마르면 저 위에 천장에 물기 잡힌 게 마르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오늘은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